인적이 드문 사찰이나 교회를 돌며 헌금함 안에 있는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김대겸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사찰 앞을 기웃거립니다. 잠시 후 불전함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성. 불전함을 이리저리 훑어보고는 대리석 아래에 있던 돈을 꺼냅니다. 들키지 않으려는 듯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 재차 확인까지 합니다. 이번엔 불당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을 흔들어 돈을 꺼내는가 하면 책상 서랍을 뒤지기까지 합니다. 이 남성은 58살 김모 씨. 절도 혐의로 1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김 씨는 충북 전역을 돌며 인적이 드문 사찰이나 교회를 미리 물색한 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종교시설의 경우 사람이 없는 평일 낮 시간대에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지난해 9월부터 2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김 씨가 훔친 돈은 560여만 원. 출소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전에 구속시켰던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PC방이나 찜질방 수색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상습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